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얘는 왜 이러냐 항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다들 뭐하고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아따 반갑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바이크를 부순다? 네? 바이크를 왜 부숴요? 바이크를 왜 부숩니까? 그래 반갑다 내 딸감아. 반갑습니다. 어제 BBQ 할인 쿠폰까지 써서 치킨 준비했는데 윤태훈 휴방 공지 보고 밥상 비어팠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상쾌한 시작부터 갈겨줘. 뽀따!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일찍 공지 남겼잖아요. 5시에 공지 남겼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 일찍 공지 남겼잖아요. 바이크 타느라 존나 피곤한데 안 피곤한 척 우리 봐서 반가운 척 쪼개는데 오히려 연쇄살인마 같아. 개소리 하고 계시네. 예. 어제 바이크 안 탔습니다. 어제는요 바이크를요 아예 안 탔어요. 올라오는데 예. 발이 방송 켜준다며? 시공방년아. 아, 화요일이요. 그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예. 멸치를 내 살 빠진다. 바로 지워라. 안 꿀린다. 뭐? 지러? 알겠어. 그냥. 코바이를 부셔야지. 예예예. 예. 부술 수는 없잖아. 그게 아니라 제가 돌아오는 길에 왜 그랬냐면은 곱박이 한 명이 키를 부셔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스를 못 여는 거야. 박스 안에 그 방송 장비가 들어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켰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화요일은 코트 양사이드 얼굴 탄 거 봐라. 얼마나 바이크 타고 쏘다녔으면. 개소리야. 월요일이랑 화요일은 제가 이제 그 저기 강릉을 갔다 왔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예, 동해안에서 야무지게 타고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어제는 좀 저희가 이제 못 해놨던 것들도 좀 해야 되고. 그 새끼 어디 살러 가서 부셔버리게. 아 금마요. 그래가지고 되게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코트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박스도 못 열고 그 안에 막 옷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저 옷도 못 갈아입고 가가지고 숙소에서 빤스 입고 그러고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음날 다행히도 이제 뭐 저 열쇠공예 아저씨 저 해가지고 박스 두 개 여는데 3만원, 3만원하고 6만원 주고 금마가 다 계산했죠. 예. 금마가 다 계산하고 그러고 이제 키도 이제 보조키 하나 주문하는데 7만원 그래가지고 키 부러진 거 그거 빼려고 글루건 갖다가 막 쏘고 막 개질할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망가졌어요. 그거 35,000원 그래가지고 금마가 13만원인가 14만원 날린 거죠. 예, 괜히 그거 열러 갔다가 뭐 어쩌겠습니까. 말에 대기한 반갑소. 뜨겁습니다. 코빡이를 눈호감 했네. 정말 감사합니다. 차를 주시고 말이죠. 예. 아 그리고 말이죠. 제가 관심 없고 바로 또 먹어줘 뭐. 싫어? 잠깐만. 알겠어. 아 잠깐만. 그리고 저 뭐지? 어쨌든 3일만이라 무지 반갑네. 풀영상에 이제 그 있던 그 찜닭 사건 거기 이제 댓글이 이제 너무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먹던 걸 보여줄 수가 있냐. 정말 중국인 보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하고 꼬치 보여줘.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절대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꼬치 보여줘. 갔다가 14만원 공중분해야. 예 맞아 정말요. 일마. 근데 또 웃긴 게 이 어제 또 사고 나가지고 얘 바퀴가 뻥 터져가지고 예 한 달 동안 일마는 이제 봐줘간다고 하더라고요. 안 궁금하셨다고요? 저도 안 궁금해요. 예. 예. 벌이 아닐까 싶어요. 예. 형벌을 받은 거죠. 찜닭 개사이 코세기이긴 했음. 맞아. 그것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아버지들 먹방부터 시작하고 컨텐츠 시작하시죠. 토라는 애들 추방합시다. 네? 커플링 모습 보기 좋아요. 뭐야 이거 랄프야? 그 방송 볼까? 출연 계약서? 뭐야? 거기 있습니까? 뭐야? 저희 겁니다 이거. 전례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뽀또. 얘들아, 고맙습니다. 댓글로 아무리 진단 가지고 욕해봤자 그거 보면서 진단 주먹을 새기다 키우. 그건 아니고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짓은 앞으로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그런 추접스러운 모습 절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얼굴이 이렇게 부었냐고요? 바이크 타고 와서 그렇죠. 오늘 딱 2시간 반만 그냥 간단발이 갔다 왔어요. 먹방 할 거야? 먹방이요? 배가 지금 별로 안 고픈데? 어제는 안 타고 오늘은 타도 되죠? 예. 왜 우리는 생각 안 해줘? 제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거 에이즈야. 응? 아니 제가 뭐 여러분도 생각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오늘은 탔다고요? 어제랑 오늘이랑 구분을 못 하시나 보다. 예. 그런 병신 같은 소리 하세요. 예? 방송 하루 이틀 보세요. 비파이 같은 보여줘, 소리를 뭐? 하시네. 지러? 그럼 주지 보여줘 뭐? 예? 지러? 알겠어. 뭐요? 뽀또.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안경을 안 쓰고 갈 거예요. 오늘 렌즈 끼고 하겠습니다. 우와. 방송을. 왜냐? 예, 렌즈 낀 지 얼마 안 됐어요. 렌즈가 너무 아까워요. 넉살 떨지 마 형, 배방구 갈기기 전에. 넉살 떤다고? 너스레 떤다 그래야죠. 멍청한 소리 하십니까? 예. 싸가지가 없다고요 제가? 무슨 싸가지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차는 마음에 드시나요? 어쨌든 유기농이긴 합니다만. 아 또 농노 형님이 또 뭐 차분했어? 대답 안 하니? 차가 왔다고요? 앞에 뭐 왔나 보네요. 그래. 만난 코순이었니? 렌즈 낀 게 더 잘생겼대? 너도 라이야? 이런 비행신. 제가 요즘 풀영상에서 얼굴에 골지름 난 것 같아. 요즘 풀영상에서 첫 오프닝 때 자꾸 여자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지쳐가지고 여자친구 있다고 뻥쳤는데 그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분들 안 계시죠? 없어요. 아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있어요. 예예. 예. 아니 저 애 있어요. 저 사실은 숨겨놓은 애가 있고요. 예. 메단 쓰고 달린 거야? 좀 재혼했어요. 그럼 얼굴 좀 참아잖아. 후석후석을 건네 수분 크림 좀 쳐발라라. 오. 저희 일루미나티 일동은 코트 형님의 연애를 적극 지지합니다. 아 지긋지긋하다. 여자친구 있는 애기도. 내가 코트 형님 뭐가 안 고파? 조퇴지려나 여태 너 보면서 너가 여자 안 고프고 배 안 고픈 걸 본 적이 없어. 넌 또 경고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은혜 코트 아빠 밥 사줘. 은혜 뽀삐 나줘 언니. 아 그냥 쉴 때 바이크나 타고 다니는 것을 다들 아시면서 그러세요. 제가 그냥 여자친구가 있으면요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여자친구 생겼다고.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코순이 여러분들 꼭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장난이고 누가 도전합니까. 예. 여자 얘기 그만합시다. 저도 지긋지긋하고요. 예. 싫네요 이제 여자 얘기가. 예. 코박이인데 고전 가능한가요? 응 압니다. 이런 비영신. 어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예정이 없던 휴방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하나를 받는 대신 없다는 거 여기서 하나를 믿냐? 이런 비영신 드렸잖아요. 그라님 이상 다 알지. 그래서 휴방 때 좋아서. 다음 주 이틀 쉬는 거를 하루를 리얼 역겹다. 다음 주 이틀 쉬는 거를 하루를 빼갖고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 쉰 거고 다음 주는 하루밖에 안 쉽니다. 예, 다음 주는 목요일만 딱 쉬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목, 금, 토, 일, 월, 화, 수까지 7일 연장 방송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야무진 컨텐츠 짜왔냐? 뭐? 그딴 거 없다고? 알았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새로운 컨텐츠 또 짜왔죠. 예. 아! 우리 코트르르르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목요일이야? 나 목요일. 아 목요일 휴무세요? 공방 끝나고 11시 방송 하는 거지?
아니요, 월요일은 제가 봤을 때 그거 4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4시부터 준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해요, 공방을. 그러고 나서 집에 도착하면 딱 11시 10분 20분이 될 텐데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하는 그거에서 아, 강남에서 청라까지 1시간 걸려서 가는 건데 월요일은 제가 봤을 때 공방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아프리카에 따져주세요 그거는. 예. 누가 하래? 공방 누가 하래? 개소리야. 해야지.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똑같은 정장만 입고 당기면 좀 약간 단벌신사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모다아울렛 가가지고 월요일날 좀 오전에 방송을 켜가지고 정장 새로운 거 하나 또 사고 그러고 이제 그때처럼 딱 그렇게 방송을 할게요. 그거 말고는 뭐 없어요. 예. 뭘 나락을 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타기요? 그럼 세 명 강퇴할까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신 분 세 명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가만 있어보세요. 저 나부터 하시던 역시 건빵이었구만. 역시 건빵이야. 바로 강퇴. 끄죠. 너는 팬인데 끄죠. 너도 끄죠. 세 명 보내드렸고요. 예. 민주주의 맛 좀 봐야겠다. 광태 마렵나 보다.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태 풀어라. 나나님. 예. 감사합니다. 노모딕 민 영상 바보라고 지은 이은 웃긴 기웃. 노모딕! 노모딕! 봤죠? 죽여버려. 나락 준들 쑤셔버려. 노모딕 봤죠? 민주주의의 양지로. 형 유튜브 피자 먹방 보고 비스트로 피자 시켰다.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JX? 그래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풀 영상에서는 먹방 인기가 별로 없는데 편집해가지고 또 올려놓으니까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BBQ에서 또 댓글까지 달았어요. 예, BBQ라는 곳에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셔가지고. 예. 뭐야? 코트 형님 언제 함 날 잡아서 계곡 같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계곡 마렵네요. 요거 예, 요거 이제 BBQ에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 너무 저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 뭐 없나요? 뭐 없어요? 뭐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역시 눈깔이 뒤집고 천박하게 먹는 게 너무 재밌어. 더 해줘. 진짜 도라이가 돼. 예, 진짜 BBQ 그 공식 계정이더라고요. 뭐 바랄 정도까진 아닌갑지. 그쵸. 예. 뭐 아무튼 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 카페 보니까 형 짤을 이용해서 그 각종 BBQ 지점들에 대해 리뷰를 달더라고요. 아, 진짜? 카페 맞습니다. 안티팬을 더 생성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구만.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비큐 새끼들 기웃기웃 움직이고 나이도 방송 보내 기웃. 링크죠, 링크. 네, 두 개거든요. 비비큐 광고주 형님 이글지 새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정신 놓고 오지게 처먹는 거 개잘합니다. 요거 하나랑 Far away, I wanna love a day, I wanna love a day. 맨전이 고맙습니다. 방송 안 하면 풀 영상 없어서 개심 싶다. 방송 안 한 날은 풀 영상 없어서 심심하시다고. 저거 보고 홍을 시켰다. 키우키우 치킨 따 먹으러 가야지. 키우키우. 홍 맛있죠. 여기 친구 육덕진 밀크 고규 윤태훈 씨 오늘도 잘 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에다가 내 사진 띄었어? 어디 보자.
개봉점. 너 왜 자꾸 오닉스 따라하냐? 점.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식은 뷔페인가요, 치킨인가요? 감사합니다. 예, 개봉점에서 BBQ 시키신 분들은 좀 놀라시겠어요. 예. 좋겠다. BBQ 개봉점 저리 비보고 아무도 안 시키겠다. 시위 볼 것. 한 개 더 있습니다. 아, 또 있어 누가? 네. 이번에 어디 점이지? 잠깐 볼게요. 여긴 제주 중문점? 제주도야? 옆에 크로마키만 남는다. 아니 개봉이면 우리 집 앞인데 응지를 양지에 들어 올려놨네.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아, 왜 이랬어요? 시골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치킨 먹다 정신 놓은 줄 알겠네. 마약이라도 넣은 줄 알겠다. 아니 왜 그랬어요? 저 창피하게. 얘 이런다고 광고 안 들어와요. 아이 정말. 5천 쿠박이들 활력 모아보자. 전국 BBQ 리뷰 질창 내는 거야. 예, 일단 뭐 감사드리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먹방을 좀 좋아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나 이틀 전에 BBQ 화물 시켰는데 기름 범벅이 돼서 왔다. BBQ 정신 차리자. 그 기름이 난 좋던데. 아, 고맙습니다. 탁수님 감사합니다. 100개. 호두옥 사랑해 눈모아줘. 고마워. 2단계 방송. 키우키우 내가 말했잖아. 다른 먹방 유튜버나 DJ보다 형이 진짜 개쩐다니까 안 시키고는 못 배기겠어. 맞아요. 그럼 뭐예요? 님 돼지 껍질 덜 제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건너.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포도 맛. 혹은 복숭아.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노유방인데. 하루도 안 쉽니다. 다음 주 휴방을 하루 끌고 온 거죠. 아이 좋다. 부러진 갈비뼈 부여잡고 차 보내드린 거니 잘 챙겨드세요. 돼지감자차는 드시다 보면 살도 빠질 겁니다. 아 형님 돼지감자 제가 원래 시켜먹는데 그거를 광동 거 말고 진짜 찐 돼지감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연근이랑 머지감자 두 개. 머지감자. 조만간 형님네 또 가가지고 그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우니를 먹겠군요. 빨리 나오십시오 형님. 예. 구두 11,500원으로 올라서요. 유나 탓인지 코트 탓인지. 음식값 안 낼 거잖아 씨발아 이러시는데
제가 항상 음식값이나 그러니까 콧박이들이 운영하는 그런 곳을 가면은 돈을 내고 싶어도 막 내쫓아요. 밀어요 막. 예, 나가라고. 아, 돈 안 받는다고. 왜 그러시냐고. 예, 팍팍팍 밀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예, 돈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예, 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농로 형님 세계 4대 맹독 코스 용의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밀더라고요 자꾸. 예. 지랄하네. 이런 비행신. 짜짜짜. 이번엔 사장이신 어머님이 법인 지출로 지원하신다니 걱정 마세요.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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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야, 제대로 된 음식을 또 이렇게 형님한테 또 대접받겠군요. 감사합니다 형님. 또 그 요식업 하시는 콧박이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문의를 주세요. 가서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네, 물론 돈도 내고요. 아이, 돈 내죠. 저는 근데 자꾸 미시니까 돈 내지 말라고. 형님 벌써 금요일인데 성한 노래 아직 안 정해졌나요? 유튜브 민심만 확인해줘. 아, 그러네. 오늘 목요일 방송 이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성지합 청단이네. 아무래도 지금 그래서 이번 영상에 예, 댓글로 추천을 좀 달라고 했는데 요것들을 좀 취합해서 투표를 제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예, 투표를 좀 부탁드릴게요. 돈 안 내고 먹어서 그만 먹으라고 밀어내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보도국 다니는데 메인 뉴스 함 나오실? 아니요. 사고를 쳐야 뉴스에 나오죠. 붉은 꿀 사슴 버섯은 코트님이 경계를 풀 때쯤 써보겠습니다. 9시 뉴스로 정식 데뷔 한번 하자고요.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 날 자꾸 음지로 밀어넣는 것 같아? 응? 성접차는 여자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여자는 좀 여자 시청자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는 성형수술 안 했어요. 왜 쌍수 했냐고 물어보지? 원래 쌍꺼풀이 있는데. 한 줄 알았다고? 질투하지 마요. 외모는 타고나야 돼요. 3일 만에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리얼로다가 아, 쌍꺼풀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물어본 거라고요? 그렇군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근데 방송을 이렇게 개족같이 하냐고요? 방송 보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똥나리님? 무슨 방송 보셨는데요 그동안? 존잘의 삶 부럽다 집에 간지 코트짱. 방송 족같이 한다는 얘기를 듣네 내가.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딨다고. 매일같이 7시간 방송해. 주지 좀 보여줘. 개업가 존나 당하지 솔직히. 매일같이 7시간 방송해. 응? 웃음할 땅량 못 채우면은 내가 막 강박 생기는 그런 방송인데 안 그렇습니까? 크면 다요?
잡아줌. 어, 맛있다. 누가 뭐 10시간 하는 줄 알겠다고? 10시간 솔방한 사람 누가 있어? 게임 방송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컴퓨터 앞에서 처음 보면 이게 뭔 방송인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녹아들어 이건 레알인. 아니 근데 컴퓨터 앞에서 7시간 동안 입 터는 거 그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진짜로요. 제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드레스 만드는 중 인기 BJ 그 반열에 올라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11년에서 12년 정도 됐는데 저도 뭐 아 그때는 블루오션이었으니까 BJ들도 많이 없었고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별로 없었었던 때 나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현역이셨던 분들도 지금 접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 유지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거의 다 전 또 솔방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이보다 해주니까 지벨놈이 불평불만 그만 좀 해라 건빵 새끼야. 이런 비행신 누가 보면 혼자 방송하는 줄 남이 해주는 방송하면서 에라이 먹던구리 새끼. 그래도 그렇지 게임 캐릭터가 대신 움직여주는 방송이랑 비교하냐 뭐 얘는 시청자가 대신 방송해준다고? 와 알았어. 진짜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워낙 다른 방송 안 보고 내 방송에 다른 거 안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보다 열심히 하는 간절한 BJ들이 많다. 배 불러 터진 족대진연아. 간절하신 분들 많죠. 그럼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걸? 방송 제일 중요한 건요. 재미예요. 미동도 없는 채팅창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누군가 날 다한테 다가오기 알겠어. 전에 내가 말을 많이 해야죠.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야지 시청자들이 막 무슨 얘기해 주길 바라고 뭐 이렇게 널 던져 주길 바라고 그러면요 안 돼요. 신입 BJ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그런 그 고민이 그거더만요. 초창기 아프리카 기억남? 기웃기웃 무한도전이나 예능 보려고 왔었는데 그치 옛날에는 저작권 그런 게 없었을 때니까. 괜히 눈 마주치면 채팅 쳐야 될 것 같아요. 절대 못 들어. 남이 부담스럽지. 코트를 벗겨라. 남이 불러주는 성지 합창단 남이 올려주는 오늘의 이슈. 남이 만든 음식 먹고 예 할 줄 아는 건 스스로 오토바이 운전하는 거. 예 그게 끝이죠. 남이 만든 랜선에다가. 재미없으면 야동이라도 흔들어야 좀 볼까 하지 고우면 재밌던가 키우게요. 네. 아프리카 방송 홀리건 범죄 무죄 노잼 유죄. 아. 코로나 격리 됐어요. 코트님 방송만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만으로 5개월 만에 오늘 풀방 볼 거예요. 18 이날을 기다렸어. 출근 안 해도 돼. 코로나 걸리셨어요? 아이고. 안전운전 하고 왔나요? 어떡해요. 네네 안전운전 하고 왔습니다. 형님 안경 좀 써주세요. 지금 비호감 수치 맥스입니다. 왜요? 렌즈 아까워서 그러는 건데 이 렌즈 하루에 얼마냐? 300원이요. 어? 이게 어떻게 300원이야? 30일에 30개 얼만데? 30개 2만원이니까 600원이네요. 600원 60원 맞네. 한 짝에 300원. 어 한 짝에 300원씩 예 얼마나 이 기왕 낀 거 렌즈 바로 벗어야 되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예. 바로 아껴줄게 돈. 돈 아까운 줄 몰라 다들. 예. 별풍 3개요? 그럼 렌즈 값 좀 주세요. 1,000원 딱 쏘시면 돼요. 10개. 넣었으니까 바꿔. 오 좋아. 바로 빼줄게 렌즈. 안녕하세요 코트님. 20년 팬인데 중원초등학교 2학년 3반 홍준표 파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년 방송한 적이 없는데요. 코트님 예. 보고 잘생긴 표정 한 번만 지어주세요. 가볍게 무시할게요. 코트 티셔츠에 강아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거 뭐더라? 이거요? 프렌치 불독 아니에요?
제가 초창기 때 티셔츠를 너무 많이 찢어버려가지고 입을 티셔츠가 없어. 이제 좀 편해요? 아, 또 에드볼룬으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잘이에요? 맞다, 형 자라 밥 줘서? 아, 자라요? 자라 밥 잘 먹어요, 요즘. 제가 지금 휴방할 때 집이 비어요. 이틀 동안. 이틀 휴방을 하면은. 집이 좀 이제 휑하죠. 그리고 애들이 이제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랑해. 아줌마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제발 조선족 아줌마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딱 조선족 아줌마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일손이 많이 없나 봐요. 그쪽 그 미소라는 곳이. 예. 전에 그 원래 일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때 미소를 손절했었거든요. 한 4, 5개월 정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에 이제 음식물 그 쓰레기를 그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갈갈갈갈 해가지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갖고 미생물이 그걸 이제 먹게끔 해갖고 이제 흘려보내는, 예, 그런 이제 음식물 처리기를 썼었는데 어느 날 저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지다가 한 번씩 이제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뭐 배수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뚫어버려요. 이제 그때 걸리는 게 이제 약간 좀 이제 치즈라든지 이런 애들은 굳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혀버려요. 그럼 이제 막 뻥 뚫, 뭐 뚫어뻥으로 막 이제 해도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끼리 해가지고 그냥 한번 하는데 뭐 18만원? 18만원 주고 다 고쳤거든요. 안에 이제 가는 그 칼날까지 싹 다 갈아가 저기 해가지고 근데 얼마 안 지나갖고 한 3주 지났나 갑자기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일은 안 하고 계속 뭘 하고 있어. 막 음식물 냄새 막 진동하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왔더니 아 이게 막혔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일을 다른 일을 하셔야지 이거 막혔다고 이것만 계속 하시면 어떡하냐고 막 따졌죠. 그랬더니 알았다고 다른 거 하고 나서 나중에 저기 하겠다고. 근데 또 나오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이거 우리가 막은 게 아닌데 잠깐만요 나와보세요 해가지고 우리도 다 해봤어. 근데 안 뚫려. 결국은 사람을 불러다가 8만 원인가 주고 뚫었어요. 근데 음식물 딱 나온 걸 봤어요. 우리가 집에서 먹은 게 아니야. 무슨 그 저 뭐지 톳이라 그러나요? 톳? 네. 그 저 있잖아요 횟집 가면 이제 나오는 거 톳이랑 뭐 별게 다 있어. 초장 냄새도 좀 나고. 뭐지? 우리는 이런 걸 먹은 적이 없는데 뭐예요? 이거 뭐죠? 했다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아 뭐 좀 예 제가 좀 갈았는데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아줌마 집에서 혹시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오셔서 저희 집에서 가셨어요? 그거 아끼려고. 완전 거기 뚜껑 열려버렸지. 그걸 또 8만원 청구했죠. 청구하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리고 미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소에서 이제 아줌마를 쓰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개인으로 거래를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미소한테 5천원 떼줘야 되니까 나도 5천원 떼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전에 했었어요. 아줌마들 편하라고 돈 5천원 더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계좌로 항상 싸줬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한 아줌마들이 있더라고. 일을 족같이 해도 아 이제 그 아줌마 이제 그만 불러주세요 됐죠 아줌마. 예. 그러면 계좌번호 주시면 내가 매주마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차라리 무단 투기를 하지.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오로.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해보니까 아주 자, 일을 막 이상하게 하고 여기까지 그렇게 하는 아줌마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안 해줘. 한 3-4개월째 지나야 이제 우리 집 청소를 할 줄 알고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 그래서 개인 거래를 내가 안 했어. 근데 이 아줌마는 사고친 아줌마는 오자마자 나한테 개인 거래하자 그러는 거야. 아 사장님이 그냥 좀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미소 안 거치고. 아니 그래도 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아줌마가 좀 성실하게 처음 하는 것 같더니 이제 개인 거래로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뭔가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미소가 또 중간에 책임져 주잖아요. 중개인이니까.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 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제가 좀 예, 더 오시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 자기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그 봉투해가지고 버리기 싫으니까 집 우리 집까지 바구니에다 막 이따시만큼 그 음식물을 쓰레기를 갖고 와갖고 다 갈아버린 거야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막히지. 계속 쑤셔 넣으니까
신기했을 거야. 처음에는 물 틀어놓고 이렇게 딱 갈아버리면은 쫙 빨려 들어가면서 싹 다 없어져 버리니까. 야, 이건 물건이네. 집에서 갖고 와야겠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쏟아붓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혔는데 자기가 스스로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네 시간을 일하는데 두 시간 동안 이거 뚜루뻑만 이러고 하고 있으니 잘 뒤져봐라. 어떻겠냐고 내 기분이 족 같더라고. 근데 그 아줌마 또 조선족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 얼마나 빡쳤겠어. 개 짜증나지. 응? 아직도 그 아줌마한테 내가 했던 말이 있어. 그 아직도 있어. 그 저 보여줄게. 아, 이 아줌마 번호 아직도 저장이 돼 있네. 그래서 그 아줌마가 가서 내가 취소를 했어. 미소에다가, 아니 저기요, 이번에 보내주신 아줌마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오자마자 저한테 개인으로 거래하자고 하더니 그거 미소에서 얘기하면 미소에서는 블랙리스트 걸려. 여기서는 업체야. 그 이제 미소 같은 경우는 아줌마들을 가르쳐. 청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 튜토리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배정이 되는 거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빡친 거야. 웬만하면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안 해요. 청소 하루 정도 좀 그지같이 해도 어차피 다음에 오셔가지고 잘하시면 되니까 별로 잔소리 안 해. 우리는 냅둔 거야 그냥 계속. 그랬는데 내가 취소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문자로 아예 취소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보낸 거야. 미안하다고 뭐 사과 이런 거 없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참 잘해드렸는데 아주 괘씸하세요. 이래서 제가 개인 계약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짓말 치시고 어디 가서 그렇게 일하면 또 같은 일 생길 거예요. 반성하시고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무리를 일으켰다면 죄송해요 이러는 거야. 온 집안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고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내가 좀 사진 찍어서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어. 근데 또 일도 제대로 안 맞춰놓고 나간 거야. 그래서 세탁기에 빨래 그대로 들어있고 말도 안 해주고 가고 건조기라도 돌려놓고 가시지. 진짜 엉망진창으로 해놓으셨네. 미소에 클레임 걸고 아줌마에게 다 할 거예요. 오늘 청소 환불 요청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말 환불 받았어. 받고 이 아줌마한테 또 청구까지 했어. 그 고치는데 그거 두 번째 빨래요. 처음 건 건조기에서 말라있을 거예요 이러고 나서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 아유, 저 미소에다 얘기한 거 좀 취소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하단 말이 안 나와. 나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소리 엄청 질렀어.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 끊어버렸지. 그 아줌마 이제 미소에서 일 못하는 거지. 블랙리스트가 된 거지. 3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님. 방문 조금 미안한데.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어린 시절부터 봤다고 3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랬어요. 아, 그런 일이 또 있어가지고 내가 미소에다 아주 학을 뗐어요. 학을 떼고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집이 비니까 원래 이제 집에 흠이라도 있고 그러면은 자라가지고 좀 청소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랄프는 이제 일주일에 여자친구 보러 가고 흠이도 이제 여기 인천에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예, 인마들이 다 거제도에서 온 애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도 있고 하니까 친구 자주 보고 그러니까 월화가 이제 비니까 그래 오랜만에 그럼 미소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신당부했죠. 제발 조선족 아줌마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경력 있는 분으로 좀 모셔 좀 해주세요. 예, 내가 미소를 6년 썼으니까 그 정도 해줄만 하잖아. 근데 오자마자 랄프가 그래서 야, 어때 좀 괜찮아 아줌마 오셨냐 이렇게 물어봤지. 저 우리는 아줌마 바뀌는 게 싫어요. 네, 고정으로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조선족 아줌마 오셨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안녕하세요 했더니 말씀도 잘 못하시더라고. 좀 약간 한국말 서투르셔갖고. 근데 뭐 잘하고 가셨어요. 예, 잘하고 가셨어. 또 봐야죠. 예, 매주 수요일마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 화시고 수요일 날 딱 오면은 이제 그날 내가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돈 주라고 야무지게 청소해 준다고. 그래? 싫어. 싫어. 노잼솔 못 믿겠어. 자라 웃음소리 메들리나 올려라 알람으로 쓰게. 집에 있는 거 새벽 하나 잘 봐라. 그리고 청소기를 이제 좀 무선 청소기인데 삼성 Z 쓰거든요. 근데 잘 안 되시는 봐. 그래가지고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기계 족같네 이러더라고요. 재미없죠. 안 할게요. 김용 죄송합니다. 리뷰 댓글 올라왔습니다. 뭐? BBQ? 예. 제주 중문점에 단 사람의 대한 사장님의 댓글이 올라왔어요. 대민 리뷰. 이거 지금 올라온 거야? 이거야?
리얼하고 정성스러운 사진 후기 감사드립니다. 황홀치킨도 눈에 띄지만 집 인테리어가 이뻐서 자꾸 뒷배경에 자꾸 눈이 가네요. 앞으로도 건강한 황금올리브유로 더 맛있는 치킨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반인들의 어떤 이런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어떤 그 답장이나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예. 존나 웃기네. 예. 감사합니다. 키우 시발 일반인이 적어보고 얼마나 웃었을까 키우. 그치 나 아는 사람이었으면 이제 좀 재밌긴 했겠지. 진짜 존나 사랑스럽네.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1일 양치 횟수보다 자위 횟수가 많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레깅님 손 참스럽지만 비읍발 일기 해버렸습니다. 이런 비행신 핸디보아 새기들. 조만간 바이크 방송 또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또 뭐 예, 반빨이나 뭐 낮빨이 가가지고 반빨이 뭐 한 6시간 정도 타고 오는 그 정도 예, 간단빨이들 나왔습니다. 그냥 뒤져주세요. 조만간 한번 해드릴게요. 바이크 때문에 방송에 지장이 간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억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안 한 건 없잖아요. 바이크 타고 와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이런 적도 없고 저번에 그때 그 눈물 사건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그걸로 이제 억측하지 마세요. 제 취미마저 뺏어버리면 저는 저 뭐 하고 살아요? 야 사랑해 넌. 예, 그렇지 않아요? 내 취미마저 뺏어버리면 내가 뭐 하고 살아?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지. 예. 여러분들도 주말에 쉬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뽀또 카페맨 고맙고. 야 뭐 씹을 거 없냐? 뭐 쿠키 같은 거? 과자도 없냐? 없습니다. 찾아서 나면 어떡할래? 광대나위가 취미를 가져? 찾아봐. 오늘은 좀 집밥을 먹을까? 고형 뽀삐 박살내는 게 내 취미인데 오 한마로 으깨버려도 돼? 와봐 청라 롯데캐슬 와봐. 어? 청라 롯데캐슬 와봐.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곤봉으로 후들겨 맞지나 마라. 어? 지하주차장? 오케이. 접근도 못해 결계 있어서. 와봐 경비원 아저씨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아봐. 두개골 박살 나봐. 왜 자꾸 내 뽀삐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어? CCTV 없는 줄 아나? 와봐 인생 씹나락 가고 싶으면 와봐. 가만 안 둬 내가. 이거 먹으면 죽겠죠 이게? 뭔데? 이거야 뭔데? 봐주세요. 뭔데? 이거 고추대체로 오래 있어. 아이 안돼 이거 먹으면 죽어요 맞죠? 안돼 올만에 그거 먹어라. 고추장에 계란 45개 처먹는 거. 예. 족법단 고용한다 기다려라. 해봐. 계란 반숙에 스팸 김치랑 김에 싸먹어서 먹방하자. 김치찌개를 먹을까? 뭘 먹을까? 뽀기 계산은 애들 연봉이 뽀기 가격보다 낮을 것 같긴 한데 키우 그거 맞지. 잃을 것도 없는 신나락 인생이야 바로 가줄게. 나 세상에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치 너무 빠꾸가 없지. 청개구리 잡아가 다리 떼서 구워 먹자 숯불에.
응, 감옥 가면 그만이야. 지금 비트코인 얼마예요? 존나 떨어졌다면서요? 보규 형아, 나 보비 백이구에 몹쓸 짓 해도 돼? 뭐? 해보라고? 알았다. 너 해봐. 해봐. 5,200만 원이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4천만 원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더니 항상 그땐 그런 생각을 해. 비트코인 4천만 원도 떨어져. 무게 버티는 것도 불쌍해 뒤지겠는데 왜 보기한테 둘이야? 최저점이 언젠지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 손가락 네 개 들어. 최저점이 얼마인지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장거리 여행 한번 가보자. 안 그래도 이번에 제가 또 제가 일요일 날 제가 타는 바이크가 여러분들 젊은 층들이 타는 바이크는 아니에요. 가격대도 그렇고 이제 정말 장시간 타고 뒤에 와이프 태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존나 크잖아요. 사진만 봐도 보통 이거 타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40대 이상이에요. 한 46에서 54 정도? 그 정도 나이대 분들이 타시는 큰 형님들이 타시는 그런 바이크인데 제가 좀 저희 단톡방이 좀 제일 어려요. 예, 제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지마주그 단톡방 같은 경우 내가 제일 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랑 같은 기종을 타는 그 단톡방도 들어가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번에 일요일 날 오프를 한대요. 그래서 좀 가려고요. 처음 뵙는 형님들이고 방송 인터넷 방송 뭔지도 모르는 형님들이고 그런데 한번 가서 얼굴 비추고 뭐 좀 정보 좀 많이 듣고 그러려고.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땐 방송 못 합니다. 예, 완전 큰 형님들이지. 예. 64억 있어서 정말 부럽다 영철아. 누군 땀 뻘뻘 흘리면서 월이 100번인데 뭔 개소리야 하디슈야. 네가 배때기는 제일 크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 64억 있으면은 솔직히 이렇게 방송 안 하죠. 예, 64억 있으면 제가 왜 인천에 살고 왜 청라에 살겠습니까? 더 수준 높은 곳으로 가죠. 예, 전 여기도 지금 예 아둥바둥해요 저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 저번에 롯데캐슬 공주 앞에서 털바퀴로 저글링 하시던데 재밌어 보였어요 정아. 인천 비하가 아니라 내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수준의 어떤 동네로 이사 가고 싶은 건 사람 마음이에요. 네, 물론 내가 자식은 없지만 뭐 좀 그래도 예 신도시 뭐 좀 괜찮은 곳 서울 근교 그런 데로 가고 싶죠. 전 서울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롯데캐슬 전세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은행에서 빌려갖고 한 거예요. 저 그렇게 돈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꾸 뭐 60억에 사나이 뭐 80억에 사나이 이런 개소리들 하시는데 제가 솔직한 말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말 듣고 여러분 저한테 실망해서 상관없어요. 아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 이렇게 생각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방송 하다보면 참 별 병신 같은 새끼들 많이 만나요. 제가 아쉬울 게 없으면 그런 새끼들 강퇴하죠. 그런 새끼들 블랙 넉쳐 오지마 병신같은 새끼야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걸러갖고 이제 나를 그냥 딱 그 뭐야 크게 나한테 어떤 사심이 많이 없는 키면 보고 안 키면 말고 이런 팬들만 오구오구 충들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울타리 내에서 방송을 하지 내가 60억 80억 있으면 이렇게 스트레스 존나 받아가면서 막 눈물 질질 짜면서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인터넷 방송 하다 보니까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하는 새끼들의 어떤 특징, 예. 아주 그 사람 환멸나게 하는 부분들. 아주 그 저 염증나게 하는 새끼들. 예. 인간 인류애를 잃어버린 새끼들. 예. 그런 새끼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솔직한 말로 그런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마주하는데 그런 개병신 새끼들 내가 야, 내 방송에 두겠냐고요. 공장 모자 쓰고 예? 같이 서울 투어 가자. 눈에 가시 같은 애들이 있어도 저는 그냥 놔둬요. 예.
대민이는 얼추 6억은 썼어. 그럼 한 달에 식비 얼마야 형? 하, 진짜 억이 네. 되게 쉬운 줄 안다. 저 통장에 6억 있으면 선상 미음하여 야슬 파티 하지 꼬박이들이랑 전에 선상 마약 무슨 GTA입니까? 그쵸. 제가 60억 있으면은 요트에서 예? 그 돈페리뇽이라든지 예? 로얄 샬루트 뭐 이런 거 저 뭐예요? 뭐 예? 저 뭐야? 어? 뭐죠? 내 다음 전두환. 야 그 뭐였지 랄프야? 네? 그거? 비싼 술 이름? 로만의 꽁띠. 로만의 꽁띠 하나 한 병 딱 따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쓰게 가지고 코순이들 예? 다 그 비키니 입혀놓고 한잔 하자고.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잔 짠하고. 야 너 표정 왜 그래? 뛰어내려. 이 지랄하면 전 그렇게 살죠. 멋들어지게. 그리고 제가 담배 피겠습니까? 제가 60억 있으면 담배 안 펴요. 저는 이렇게 두꺼운 그 시가 쿠바산 시가 한번 싹 붙여가지고 선장모자 쓰고 예 이렇게 선글라스 딱 낀 다음에 이러고 살죠. 60억 있으면 왜 자꾸 60억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티도 씨발 뭐 거지 같은 이런 거 만 원짜리 입고 다니겠냐고요. 예? 저 통장이 48만 원 48만 원 진짜로 보고 싶어서 셀프 영 통장에 48만 원 있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예? 48억이래 징하다 정말 징하다 징해. 어우 참 억가에 내가 지쳐버린다. 죽다 쳐 개구라 치네. 아 진짜로요. 예. 자 돈 얘기 그만해요. 내 자산가 윤태훈이 방송하는 이유? 답은 간단하다. 그는 디맵처럼 깊고 엄습하며 불쾌한 인터넷 발효 문화를 즐기는 미지광이이기 때문이다. 개잡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유 씨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100억이 있건 10억이 있건 서울 입성 빡시면 분당으로 오세요. 정자동에 짱짱한 주상복합들 많으니. 어우 진짜요? 제가 결혼할 여자 생기면 갈게요. 48억 적고 오겠습니다. 우리 잘생긴 왕자님.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 돈이 10억 있건 100억 있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안 유명하고 돈이 많은 거예요. 유명하지 않고 돈이 많은 거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의 가치. 아무도 날 모르는데 내가 돈이 많아. 미치는 거지. 그게 최고예요. 금수저로 태어난 것보다 그게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금수저로 태어나면은 이 가족 행사라든지 좀 뭔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그 장재원 씨 아들 내미 봐봐요. 그 저 그게 누구냐? 랩 그 래퍼 이름 뭐지? 레원인가? 어 금마. 예. 예? 아니 노엘. 어 노엘. 예. 노엘을 보면은 딱 볼 수 있잖아요. 걔 금마 저보다 더해요. 음주운전에다가 무면허운전에다가 폭행에다가 예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예 역시 창시균형의 달인. 안 유명해야 마방 맘 편하게 가는 곳이에요. 하와와 아니 아저씨 식사 아저씨 1억입니까? 예 네.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근데 도크온 개츠비가 장기하 맞지? 딱 걸렸지? 아니야? 알았어. 장기하 누구야? 모르겠어. 네가 로이조냐? 허구 한날 동장 1800원 있다는 거랑 뭐가 다르노? 로이조가 그래요? 로이전 로이킥을 좀 맞아야겠구만. 이랑 놀기도 좋지. 예? 장기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이해를 못했네.
장기하가 토크온 장기하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냐는 얘기지.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네. 드립 좋으나 재미없네요. 타이어 빵빵이라고 갑니다. 봐봐. 경비원 아저씨한테 테이저건 쳐맞고 오줌이나 질질 싸지 말아라. 우리 청라 롯데캐슬 주차장에 결계가 쳐져 있으니까 그거 깨 부숴봐. 넌 뒤지는 거야. 와봐. 와봐. 근데 살은 안 빼는 거야? 못 빼는 거야? 할 말 없으면 꼭 돌돌돌돌 돌아갖고 아 이 새끼 어떻게 공격해야 되나. 결국은 살 얘기죠? 기승전살? 안 빼. 못 빼. 소통 한 시간 지났다. 형 이제 슬슬 시동 걸자. 넌 뭐 방송 볼 때 시간 재니? 이 새끼 딱 한 시간. 오케이! 한 시간. 자, 컨텐츠 합시다. 네가 뭔데요? 전 싫어요. 전 제가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할 거예요. 예, 3일 졌기 때문에. 예. 아이 싫어. 여러분들 좀 더 얘기하고 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 18 뭔사를 빼 만난 거 먹기에도 인생 짧아. 그럼 정확하게 알고 있네. 젖 같은 새끼라고요? 날씬했을 땐 잘생겼었으니까 아쉬워서 그러제. 아이고 날씬할 때 저도 할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돼지까지마 열공년들아. 그래도 돼지가 더 낫다고 하더라고. 멸치보다는. 응, 당뇨 걸리면 그만이야. 컨텐츠 보채지마. 제발 이 형 청개구리 색이라서 해달라는 대로 절대 안 한다고. 그래, 편하게 보시다 보면은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멸공이 어딨냐? 다 대공이지. 아니야, 멸공이 더 많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지은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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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극단적 돼지라. 뭐가 더 낫고 그런 거 없다. 비응지야. 저 배 많이 들어갔는데. 정신 승리하지 마라. 귀여운 돼지야. 배 많이 들어갔잖아. 이 정도. 5cm 길이 통과고 10억 받기 가능함. 그거 타다 뒤지면 그만이야. 뱃살이 보정 속옷 다 딱 입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코르셋이요? 어. 남자 보정 속옷 있더만. 숨 참느라 거덕거리는 거 봐라. 기웃기웃. 면상 살 접힌다. 이런 비영신. 제발 그 겉모습으로 사람 평가하고 그러지도 마세요. 예.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 이 새끼는 씨발 뭐 와꾸로 봤을 때는 나보다 훨씬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껴봤는데 소용없습니다. 예. 이러면서 쌈변을 펴야겠다. 쌈변을 피고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이번 주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자 방송이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쉬니까 목, 금, 토, 일, 월, 화, 수 7일 동안 방송을 하는데 노유방이죠. 이제 노유방인데 월요일 같은 경우 이제 공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날은 이제 저기 방송은 못 할 것 같아요. 예, 정규 방송 못 할 것 같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나중에 또 저 공지를 좀 남기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이 7일 동안 방송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씩 던져 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 큰 기대 없이 그냥 봐주시고 재밌다 싶으면 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예, 솔방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몇이나 있겠어요. 예. 어제 또 쉬면서 새로운 컨텐츠 하나 만들어봤어요. 예. 기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없으면 바로 때려칠 거고요. 기대감을 딱 떨어뜨려 놔야지. 예, 그게 될 것 같아. 목금토일월화수요
저격 탐지개님. 제가 월화를 원래 쉬는 고정적으로 담배 피고 불발기 컨텐츠나 보여줘. 네, 제가 이제 월화를 이제 고정적으로 쉬는데 대훈. 이런 비행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 쉴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네. 네. 섹스지, 목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7일을 방송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쉬고 다음 주는 딱 하루 쉬는 겁니다. 부활시켜라. 어제 하루 더 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성실하면 좀 칭찬을 해. 예. 성실하면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고 그러지. 하, 매정한 새끼들. 쌈배한테 피고 그러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예.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자녀로 좀 여쭤봐 주시고요. 시시보다 그 공방 가봐야 아무것도 모르는 풋풋한 신입들 놔주고 존나 갈구기만 할 거면서 존나 열심히 하네. 넌 경고야. 이번 공방은 시간 맞춰가서 메이크업 하다 형도 흑인 귀신 분장하지 말고. 아, 안 그래도 4시까지 가기로 했어요. 아이고, 서울 잘했다. 너무 많으니까. 우리 마늘 코편백 좀 되지련. 네, 이번에 공방 갈 때 바이크 타고 갈까 생각 중. 재즈란 무엇인가요? 재즈요? 재즈가 뭐예요? 재즈가 음악이죠. 흑인 음악 아닙니까? 입으로 스캣. 예. 미스테리를 고정으로 넣고 한 주 간격이든 두 주 간격으로 땡땡 특집으로 가자. 우주 특집, 공포 특집, 불가사의 특집 같은 걸로 나가시죠. 어휴, 뭐 대단한 뭐 PD분 납셨네. 그래? 적당히 하세요. 내가 왜 이 고생님. 변명 컨텐츠 중이니까 컨텐츠는 컨텐츠임. 대단한 PD분이 오셨네. 어휴. 이번에 울릴 보격수는 누군가요? 응?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싫으면 뽀또 날 쳐먹어. 이게 뭐야? 택배 수치사? 솔직히 윤태훈처럼 방송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 진짜 이런 사람 칭찬을 못할 망정 비난이나 해대고 그쵸? 저 잘했지요? 저 핏뾰족요. 이 뭐야? DJ들 개청자들한테 시달리는 거 보면 날카롭고 질려하는 거 조금은 이해 상기.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게 뭔데? 그냥 저 저기 아니야? 코스프레? 그렇죠. 꼬리? 애널 플러그? 아, 설마 이 꼬리가 똥구멍에 끼는 거야? 아니지 않아? 이거 성인용품 아닌 것 같은데? 직경 2cm 정도 무난하게 조교할 만한 입문용 아이템이라고? 에이. 형도 없겠죠? 에이, 그냥 저 억가네, 억가. 풀 영상도 올라왔니? 랄프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근데 그거 저작권 들어가 버리지? 예. 아이, 정말 짜증나는구만. 완전히 들어가지. 그 부분을 좀 빼고 하면 안 됐었니? 예? 아니야. 그걸 빼고 하면 풀 영상이 아니죠. 예, 그걸 빼고 하면 그래. 툭툭툭툭 옮겨버리는데. 그런 거 안 올리지 않아요? 그럼 이건 전부 YG로 가는 거야? 그럼요. 전부 다 빅뱅 후원금으로 갑니다. 아, 정말? 예. 좀 아쉽다. 앞으로 성적차나 풀려서 안 올립니다. 랄프 기웃기웃 내 할 때마다 울화가 느껴진다. 세아, 어휴, 세아 무슨 일이에요? 최담관 초음파 내시경. 아유, 뭐야? 뭐? 어우, 크게 아팠나 본데? 아, 술 마셨는데 몸이 으슬으슬해갖고 술병 났는데, 혈압이 200 이상 나왔다고. 십이지장 폐색증. 잘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아이고, 조심해라. 아이고, 돈 그렇게 많이 벌어갖고 뭐 어떻게 할래. 건강관리 좀 하고 세아야.
코트 형 인스타 하나 파자. 생각보다 사진 잘 찍네. 카페에 사진 올려봤자 정리도 안 되는데 인스타 하나 파자. 최소 5만 명 찍을 듯. 광고 낭낭하게 올리면 돈도 벌리고 말이야. 인스타그램. 아, 인싸들의 어떤 그 예? 전유물이죠. 아, 저 그냥 페북이나 할게요. 페북이나 간간히 하면서 페북에다 그냥 사진이나 예, 제 사진 저장소죠. 예. 트위터나 하십시오, 형님. 코트 5만 명 찍히면 1만 명이 디스해서 채팅 닫아놓는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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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 이번에 그 강릉 갔다는데 참 좋더라고요. 강릉 영화 촬영지도만요. 확실히 동해가 참 이뻐요. 바다가. 예. 푸르스름하니 아주 좋더라고요. 얼마나 그 자연환경이 좋으면은 이 외갈이, 예. 인마가 저 지렁이 쳐먹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찍었어요. 사진 잘 찍는구나, 내가. 그 여기서 꼭 먹으면 먹어야 된다는 그 청초물인가? 예. 그 뭐가 청초수물인가? 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찮아도 그냥 찍는 거죠. 야, 쟤네 가서 다 서빙해 주는 거야? 와, 지린다. 돌았노. 잘 가. 예, 청초수 물회라고. 여기 뭐 엄청나더만요. 원래 조그만 노포 같은 그런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건물을 막 그냥 이따시만하게 올려가지고 그 안에 또 카페까지 이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청초수 물회 가서 드셔보세요. 1층에는 카페가 있고 여기서 또 밥 먹으면 10% 할인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뭐 먹었냐면 이제 1인분 물회 3개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저 오징어 순대인가? 예, 이것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예. 참 이번 투어가 참 좋았던 게 콧박이 두 명이라 했고 저까지 세 명 갔거든요. 이제 일마들이 이제 다 둘 다 30대고 한 명은 경찰에다가 한 명은 이제 또 그 사업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셋이서 갔어요. 좋았던 게 뭔 줄 알아요? 엠빵했어요. 다 모든 돈을 한 명이 계산을 하고 계좌 보내주면은 거기에서 딱 3분의 1씩만 내가지고 야 강릉 하루 갔다 왔는데 12만 원밖에 안 들었네. 씨야발. 이제 타지마 죽어도 나한테 그만 얻어 처먹고 엠빵하자 개이새끼들아. 아니 커피 한 잔을 해도 막 애들이 12명 막 이렇게 모여버리면은 막 커피 한 잔 하는데 막 4만원 5만원이 나와. 에? 설마 지금 이게 새로 짰다는 컨텐츠야? 뭐? 아 이건 그냥 보여주는 거지. 그냥 그동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보냈는지. 맛있더라고요. 어우 전 그리고 이제 물에다 밥 말아먹는 거 정말 극혐했었는데 밥 말아먹으니까 면보다 더 맛있대요. 예, 맛있더라고요. 청초수 물회라고 합니다. 강릉 가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 방송 못하면 이렇게 사진이라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닉님이 테스트 방송 켰다고. 소닉입니다. 아 이분 참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인터넷 방송 1세대 스타 BJ이고 스타 뭐 역기공략 이런 걸로 떴던 그런 BJ이고 이분이 잘 나갈 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던 완전 뉴비였을 때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저 방송하고 있는데 막 80달인가 100달인가 찍고 있는데 거기 딱 오셔가지고 소닉 니콜이라 그래가지고 BJ 알리는 약간 그런 예, 탐방 그런 컨텐츠였는데 그때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아 소닉님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래 좀 한번 야무지게 좀 야물딱지게 좀 불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막 세 곡인가 똥꼬쇼 하면서 노래 불렀던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예. 그 스베누 사업하셨던 분이고 스베누 CEO이셨죠. CEO셨죠. 예. 스베누가 참 대단했어요. 아이유도 이제 모델 광고 모델도 쓰고 클레이 모리츠도 쓰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저기 공식 예. 그것까지 했었으니까 스폰서까지 했었으니까 스베누 참 대단했죠. 예.
나 진짜 비비큐 좋은 게 이거야. 염지랑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어. 이거 딱 벌리는 순간에 여기 지금 캠만 하면은 절대 안 당기는데 기름 쫙 여기서 흘러내리면서 예. 아, 이 넓적다리. 이 넓적다리에 있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껍데기. 이 넓적다리 그 딱 그 넓적다리 그 여기 그 여기 여 부분이 여 부분. 예, 넓적다리. 그리고 딱 벌리는 솜씨가 웰케야. 요걸 이제 씨발 거 그냥 바로 그냥 무 하나 쓱 껴 갖고 느끼할 수 있으니까 양념 쓱 발라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거의 뭐 파나펜가 뭐 그거 먹듯이 그 쓱 감싸갖고 씨발은 진짜 명품 리뷰하는 전문 방송인 같다. 방구석 백종원 납치네. 치킨 킹단 코트야 콜레스테롤 검사 한번 해봐라. 제 닭틀러로서 예, 수많은 닭을 먹어봤지만 비비큐는 맛있죠. 예, 가격 좀 그만 쳐올리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MBTI ESTJ예요. 인터넷 방송 게시판 여기까지 쓱 했고요.